네, 저는 정원찬입니다. 이틀 전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준비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애 박사님의 책 이승만의 비전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쩌면 다 읽었습니다. 우선 신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짧고 쉽고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거기다가 내용까지 풍부해서 정말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이 많이 팔려서 이승만의 비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동시에 노 박사께서 인생도 좀 많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건국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울타리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것들의 씨를 뿌려서 오늘날의 한국의 경제적 번영 또 높은 국제적 위상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첫째로는 이른바 50, 30 그룹의 일원입니다. 인구가 50, 100만, 즉 5천만 명이 넘고 동시에 1인당 GDP가 30천, 즉 3만 달러가 넘는다라는 세계 7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1번,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한국입니다. 여러분 G7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카나다 아닙니까? 그 카나다에다가 한국을 집어넣으면 우리 또 사실은 새로운 의미의 G7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인구도 많고 동시에 1인당 소득도 높인 나라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제는 인구도 적지 않고 1인당 소득도 낮지 않은 나라가 됐단 말씀이죠. 또 하나는 한국이 이제 GDP 크기로 세계 10대국에 들었습니다. 10대국도 아까 그런 나라가 다 비슷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한국, 중국, 스페인, 카나다죠. 이 10개 나라 중에서 한국과 카나다를 뺀 5, 8 나라들은 한때 세계를 주물렀던 나라고 식민지를 많이 가졌던 나라고 또 제2차, 2차 대전 때 국가 자원을 총동원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땅이 넓고 또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인데 우리는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식민지 같은 거는 오히려 식민을 당한 나라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제 GDP 10대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불안한 자랑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작년에 UN에서는 여러분도 아마 웅크타드라고 아실 겁니다.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저는 웅크타드라고 하는 UN 기구에서 한국의 분류를 새로 했습니다. 그 웅크타드는 세계를 A, B, C, D 국가로 나눠서 A 국가는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B 국가는 북미하고 유럽, C 국가들은 남미 국가, D 국가는 동부 유럽 국가들인데 한국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그룹에 꼈었는데 작년에 한국을 B그룹으로 꼈습니다. 흘려버렸어요. B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북미 그리고 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라는 뜻인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 B그룹에 끼게 된 나라는 이제는 과거는 일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까지 됐다 이런 말씀이죠. 굉장한 업적이 아닙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를 쌓고 그 다음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 국민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또 비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978년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후 모택동에 대한 비판이 정말로 많았는데 그때 등소평
주석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70% 이상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70%가 아니라 훨씬 더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 경험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비판이 얼마든지 있든지 간에 적어도 국민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60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4.19가 나고, 일주일 후에 하야한다고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야를 안 하고 국민들하고 싸웠다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 책에도 있듯이 우리가 내가 국민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안 하시지만 결국은 하야를 하는 것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하야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동숭동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이 화장으로 돌아오신 후에 그 밥을 나눠서 손을 흔드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날 거기에 일산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통곡도 하고 막 그냥 이승만 박사한테 화를 하고 그런 목걸 목격했습니다만 아까 저 목사님이 70년 동안 저 주사파 운동이 많이 한국에서 벌어져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 더욱더 이 이승만 박사에 대한 비판이 저 좌파에서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승만 박사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희가 2010년에 의논을 했습니다. 1910년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박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아마 Neutrality as Influenced by American Foreign Policy 아마 이런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 처음 가서 찾아본 게 이승만 박사가 사시는 기숙사 방을 한번 가봤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 쓰셨다는 책을 희귀본 도서실에 가서 겉만 봤습니다. 그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프린스턴 대학 출신들이 모여서 이승만 박사가 박사 받으신 지 100년 됐는데 우리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냥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한 5억 모았습니다. 5억 좀 더 되는 돈을 모아서 프린스턴에 갖다 주고 뭐 저 이승만 박사를 위해서 뭐 하나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웃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5억이라고 하는 건 돈도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돈을 누가 혼자 기증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프린스턴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낸 돈이라고 그랬더니 그건 좋다 그래서 당신은 우드로 윌슨 스쿨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우드로 윌슨이라는 이름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강의실 하나를 식만 리 메모리얼 렉처 홀이라고 하나 명명식을 갖고 저 프린스턴 대학 그 50만 달러를 해마다 한 번씩 퍼블릭 렉처하는 레슨으로 했고 제가 첫째 번 스피커로 2012년 10월 3일에 제가 강의도 하고 한 대 몇 명 하고 저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반갑고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 기념관 하나 만드신다고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볼 게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